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어제 모처럼 맑은 하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푹푹 찌는 더위는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요, 우리가 켜기 싫어도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뭐 전기요금 폭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누진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에어컨 틀 때 전기요금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에어컨을 좀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에어컨은 전력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이 적정 온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좀 강하게 틀어주는 게 좋고요. 또 적정 온도를 유지한 순간부터는 절전 모드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어컨 필터 청소 몇 번씩 하시나요?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참 좋다고 해요. 이렇게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해주다 보면요. 전기 사용량이 5에서 최대 15%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에어컨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냉장실은 60% 정도만 채우는 게 좋고요. 반대로 냉동실은 꽉꽉 채워야지 냉기가 더 잘 전달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팁,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요. 올여름 알뜰하고 또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볼 일이 없어도 그냥 가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넉넉한 인심도 엿볼 수 있고요. 또 양손이 무거워도 마음만큼은 가벼워지는 골목시장인데요. 오늘은 태안의 골목시장으로 떠나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곳, 태안반도는 여름이면 단연 찾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데요. 그 태안반도를 찾아가는 초입에 자리한 서부시장은 바다로만 즐기는 추억이 아닌 또 다른 태안의 모습과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진짜 태안을 알아가는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알고 싶다면 시장을 가보라고요. 그렇다면 태안을 알고 싶을 땐 서부시장을 찾아가면 되겠네요. 가장 태안다운 모습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곳, 태안 서부시장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저는 지금 충남 태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태안을 찾으시는 분들이면 바다,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곳에 와봤거든요. 바로 사람 냄새가 나는 서부 전통시장입니다. 오늘은 이곳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예전에는 태안 일대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5일장이 서던 서부시장. 지금은 상설시장으로 변화되어 언제든 태안의 특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조기, 가자미, 놀래미, 우럭. 어머, 이게 우럭인가? 여러분, 이게 우럭이래요. 저는 수족관에서 움직이는 우럭만 봤는데 이렇게 말려놓으니까 우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뒷면 보니까 또 우럭 같기도 하고 앞면 보면 좀 모르겠고 신기하네요. 화로횟감으로 손에 꼽히던 우럭이 꼬들꼬들 포가 누워있는데요. 이게 바로 청정 태안의 자랑 반건조 우럭포입니다. 이 우럭포 다른 시장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다른 생선 말리는 거 봤는데 우럭 말린 거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소량은 판매를 하지만 우리 서부시장처럼 365일 우럭을 이렇게 반건조해서 판매하는 데는 우리 서부시장밖에 없다. 서부시장 하면 우럭포. 우럭포. 네. 꾸덕꾸덕하게 방금 말린 우럭포를 365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덕장을 구비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세요. 우와. 이게 우리 덕장입니다. 네, 여기 진짜 다 널려있네요. 네. 와. 갓 잡은 싱싱한 우럭을 산지에서 직접 공수해와 덕장에서 바닷바람과 햇볕으로 자연 건조시키는 우럭포. 서부시장 입구부터 바다 향기 물씬 난다면 그건 우럭포가 주인공입니다. 4월 달 정도에는 하루. 하루 정도, 그 다음에 3월 달 정도는 1일 반, 가장 잘 말렸던 상태다면 여름 정도까지만 여기 이렇게 칼로
탄 요 부분이 약간 말리게. 약간 이렇게 말렸네요. 예, 오그라들 정도만 말리는 것이 최고로 잘 말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안 말렸으니까 이건 뭐 좀 요거는 이제 한 4시간 정도 더 말려야지 돼요. 서너 시간 정도 말리면 이게 요렇게 변하고. 예, 요렇게 변하죠. 이걸로 갖다가 이제 요리로 해 먹고 맛있게 이제 포도 올리고 제사에 올리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햇빛이나 기온에 따라 그날그날 말리는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추상품을 얻기 위해서는 딱 적당히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잘 건조된 우럭포는 숙성이 되면서 영양밀도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맛도 향도 더 진해집니다. 맛있게, 더 맛있게, 해보다 맛있게 사계절 먹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해 먹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맛도 여기서 색다른 맛도 나고 맛도 나고요.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던 우럭. 뽀얗게 우러나는 우럭포 국물에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 태안 우럭젓국은 대표적인 충청도 바닷가의 토속 음식입니다. 파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조개살도 들어가고 네. 우럭포 생각보다 통통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반쯤 건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색다른 맛이 나다니. 진하고 담백한 우럭의 색다른 맛에 새우젓이 어우러져 시원하면서도 독특해 처음 먹는 사람도 흠뻑 반하게 만드는데요. 아, 이제 이런 맛을 알게 되다니. 저는 우럭 들어간 매운탕만 먹어봐서 그 맛을 생각했는데 맛이 좀 달라요. 시원하죠? 시원하고 네.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막 해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여기는 꼭 우럭포를 놓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살은 다 먹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뼈를 넣고 쌀뜨물 넣고 조개살 넣고 두부 넣고 끓이면은 이거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꼭 살 안 발라내고 그냥 이렇게 예, 먹어도 예. 되는 거죠. 통통하니. 그렇죠. 더 맛있죠, 이거. 네. 살 예. 맛이 나서 더 예.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잘 말린 우럭포에 어떤 양념도 없이 찌기만 했을 뿐 별다른 요리법도 필요 없는 순수 우럭포찜. 있는 그대로가 이미 최고의 맛입니다. 딴 데는 양념을 찜이라고 하면은 양념을 하는데 이거는 양념을 하면은 그 우럭의 그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떠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찜하면 양념. 빨간 양념에 뭐 콩나물 들어가고 막 이렇게 무친 그런 찜을 상상했는데 정말 그대로 쪄서 네. 나왔는데 네. 맛있고 진짜 흰 쌀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올여름 기럭포충에도 추천하는 우럭포. 태안 서부시장의 최고의 명물로 꼽을 만하죠. 서부시장 구경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 서부시장에는 또 하나의 장인 할머니 장터가 있는데요. 일반 상점 외에 노점 90여 개를 별도로 배정해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걸 다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우리 집. 집에서? 응. 그럼 다 이거 다 직접 키워가지고? 그렇지. 갖고 나오신 거. 응. 키워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요. 여기 다 키워. 집에서. 노인네들 용돈 벌고 재미 나갖고 자꾸 오는 거. 지금 여기에 90살 먹은 사람 많아. 90살 여든 다 이거 이 할머니들 90살도 여든 몇살이요. 그런데도 나오세요? 그럼. 그래도 막 좋아. 잘 팔려. 재밌잖아요. 재밌고. 재밌지. 세댁 때부터 좌판에 나왔다는 어르신에겐 자식을 키울 수 있었던 소중한 장터. 이젠 직접 키운 작물로 용돈도 버시는 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건네주신 것은 단지 호박이랑 마늘만이 아닙니다. 덤으로 챙겨주신 따뜻한 정으로 시장 골목 가득 정겨움이 넘칩니다. 해안에서 나오는 싱싱한 야채들이나 이런 채소들이 앞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들어 사 먹던 사람이라 이 맛을 알죠. 뭐 사고 싶은 거 여기 오면은 다 있으니까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저 주시네. 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빨리 재촉해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편안해지는 태안 서부시장의 할머니 장터. 고향, 어머니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 사는 모양새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터. 요즘 태안의 변화가 궁금하다면 태안 서부시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 한국하고도 태안인데 동남아시아의 요리가 만들어지는 곳,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이쪽에서 산잖아요. 인자리 있는 거예요. 각 나라 와서 이렇게 애기도 학교, 어린이집 보내고 와서 식당 시간로 인하고 그러가면 인자리도 있고 여기 와서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재밌었잖아요. 스트레스도 풀고 가끔도 싸우고 왜냐면 전부 좀 많이 안 통했잖아요.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이렇게 가서 한국말로 하고 또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런 말도 하고 속강 하고 근데 가끔 재밌어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 먹고 여기 와서 일도 하고 음식도 네. 만들어 먹고 네. 재밌게 이따 갈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네. 그런 장소네요. 그럴 것 같아요. 필리핀 현지의 맛을 그대로 살린 아도보. 전 세계인 입맛을 사로잡은 베트남 쌀국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까지. 농촌의 다문화를 음식으로 접할 수 있는 태안 서부시장만의 무지갯빛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나 다양한 세계 음식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태안시장에서 만나는 이국의 색다른 맛, 시장 찾는 재미가 더해질 것 같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태안 서부시장 구경도 재밌게 하고 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전통시장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정말 특별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특별함을 느끼고 싶다면 태안 서부시장으로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진짜 여행은 시장에서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덤으로 건네준 정으로 혹은 이주 여성의 삶을 끌어안은 추억으로 어쩌면 우럭포의 시원한 맛으로 기억되기도 하겠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태안 서부시장에서 또 다른 태안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 저는 아직 태안을 가본 적은 없는데요. 태안 하면 저는 해수욕장을 먼저 떠올렸었는데 이렇게 매력 만점이 서부시장이 있다는 거 오늘부터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장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이 덕장 있잖아요. 그곳에서 우럭포를 말리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우럭포를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진 못했지만 다음에 태안에 간다면 지인들이 선물 겸 우럭포를 한번 구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안의 태안 서부시장의 한 골목을 들어가면요, 할머니 장터라고 불릴 정도로 할머니 상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이 돈을 버는 즐거움보다는요, 단골 손님 만나는 재미, 또 사람 만나는 즐거움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태안 서부시장의 정겹고 인간 냄새 넘치는 그 모습이 변치 않고 오래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구수함이 넘치는 경상도의 장터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정이 넘치고요, 또 사람 냄새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천 곤양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남해 고속도로 곤양 IC타가 곤양 방면으로 우회전 꺾음오. 복따락 복닥 복닥닥. 자, 좀 줄게, 자. 뻥튀기 좀 줄게. 그럼 나 사탕 드릴게. 야. 이제 가라, 이랬잖아. 리필은 안 된다. 말이 되면 내 오뎅이 발립니까? 재래시장 아니라 재래시장인데 그런 자리 나간다. 여기는 뭐 오뎅인 거. 없어도 못 팔지 뭐. 뭐 고기도 사고 옷도 사고. 옷도 사셨어요? 고기가 너 샀어. 아. 제가 경주를 간다네, 밀물에. 경주 대학에서. 아, 가시는 기라. 그래서 옷 사셨어요? 네, 옷 샀어요. 한번 보여줘. 아니! 웃든노, 내 코발트 블루. 옷 사갖고 어디 놀러 가실 텐데? 그거는 부산에 안 가요. 아, 부산에. 어디요, 1900이까? 어디요, 1900이까? 엄마야, 화사하이. 옷이 딱 고마, 주인 만났네. 누구랑 놀러 가시는데? 딸하고. 아. 딸하고.
아니 농방기 있는 이런 옷도 있고 뭐 이런 거만 이 싸구려 5,000원짜리 이런 거 요새 많이 팔리. 세사 정성 없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 이거 겨울에 입을 대포가 키운 기고 좋을 때 나오는 거 요즘은 이제 그냥 바로 나옵니다. 예. 여기서 찍어 예, 예. 이거는 큰 거는 15,000원, 얘는 15,000원, 이거 많은. 아버지 천원씩 깎았어요. 예. 깎았어요. 세상에 시장에 놓으면은 단돈 100원이고 1,000원이라도 깎아야 재미로 그래 하는 거라. 그렇다고 또 너무 깎으면 안 되고. 정겨운 넉살에 푸근한 인심으로 답하는 곤양장. 요새 또 멋이 철이라예. 지금 나오는 철이라고. 며시디. 저 나왔는데. 엄마 며느리입니까? 딸이라. 어쩐지 마나 저 인천도 못 찾고 왔네. 시골에진 할망구 보자고. 아. 그러니까 어머니 또한 드리려고 온 건 아니야? 멋있는 줄 못하고 왔어. 어차피 좋았어 지금. 지금이 좋다. 딸내미 얼굴만 봐도 한방 미소. 내가 뭐 깨갈고 고치갈고 뭐 내가 마을 숨고 뭐 나라 숨고 그러지 뭐. 나는 아들이 대전서 와갖고 뭘 못 쓰는데 나도 욕고 살아갈라고. 뭐 삭긴데예? 할배 이제 뭐 잡술 거 사고 반찬 사고 뭐 그런 거 사고. 아버지가 사가면 어머니가 저 김치 담 겁니까? 네. 새아들이 온다고 오늘 토요일이 돼서 요새 농번기가 돼서 일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머니나? 집에 일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둘이 다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 짓고 요즘 이제 옷수수 매시 그런 거예요. 낭패 낭패. 아니 고기가 뭘 해먹어?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뭐 볶아 먹고. 미역국끼리 먹는다 카던데. 아 미역국끼리 먹. 아이 무슨 소리 해서 한다 보면 그래 쓰이소. 아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야 한 마리 되지소 큰 게 한 마리 되지소. 만 원도 딸리 갔을라이 올키 새알라 보이소. 시장의 밀당이 쫄깃하다. 아 지금 고들 빼기를 심어요? 지금 가서 뿌려야 돼. 밭에. 밭에 뿌리면 지금 씨가 너무 자라갖고 날라가거든. 이게 이제 고들 빼시다. 그래. 흙을 조금 섞어야 이게 너무 작아서 날라가 삐거든. 이렇게나. 요리 요리. 요 딱 눈썹 같은 거 있어요. 같이 하는 거 눈썹 같은 거. 아, 저 눈썹 같은 허연 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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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까만 있어 여보라면 여 새까만 있네 여 요 하얀 솜털 사이에 기다라이 까마까마한 요거 저 눈썹 같아도 그게 난 좀 크나 놈 지금 찜찜 그림 맛있거든 달달한 놈 어머 고들빼기 농사 좀 지시는가 보네요 아니 많이 짓지 해마다 지갖고 요 고향장 거 있어 석포 김매장 그래도 내고 요도 풀고 그러거든 오늘의 날씨입니다. 곤양장 하늘은 대체로 맑게 쓰며 유쾌지수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랑께 열무시 계릭이 딱 좋습니다. 장태리 어머니 많은 게 물이 없어서 그럽니다. 비가 그럽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말랐어요. 저수지 싹 다 말랐어. 그래도 안 보니까. 이게 저것들도 살라고 이제 막 잔 뿌리를 갖다가 내는 거예요. 물이 작아가지고. 물이 작아가지고. 비가 잘 오면 부드럽고 우리가 곱게 내리는데. 오늘 반도 보네. 요만 싸면 어렵고, 요만 싸면 어렵고. 한 박스 될게 뭐, 만 박스도 안 되네. 아, 굵기가 작아서. 아리가 작아, 아리 작아. 장사 오늘 내가 오늘 뭐 그 세 시간 만에 다 팔았다. 와 오늘 따봉이다 따봉. 아침에 다시 반에 나와가지고 아 6시에 와가지고 싹 다 팔고 지금 하나도 없거든. 다른 날 미리 다 팔도록 그냥 있을 거다. 친구 해줘야 되고 또 술 드시면 또 술 먹이고 술 친구도 있어야 되거든. 다 친구라 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장사한다고.
일본띠 일본띠 일본서 나기는 낫다 와 그래 일본서 와 나온대요 그래 일본띠 아 일본에 그래서 일본띠기라 하는구나 내가 89 72 72 살이다 왜 아 그 뭐 89인데 그 정도 89 72 되는 거야 맞아 뭐 그래야 되지 낮춰야지 안 그래 낮춰 오이 나무치기는 그 파라지라 그러면 요 대립이 나 파라삐리 주라 파라삐리 주라 마늘 굵은 기라 얘 엄청 굵거든 얘 좀 보여줄까 얘 이 벌써 이리 큰데 오 진짜 크네 아이고 세상에 나 무슨 마늘 이런 마늘이네 너무 좋네 웬 마늘이 왜 이렇게 크네 이런 거 얼마나 샀네 아유 3만 5천 원에 발리스 아 너무 철새라 이 몸이 철새라면 길에 흘러라 어디론지 가려나 인자 다 불렀어 얘 바다가 흔지라 밭새마다 펼쳐지는 애살스러운 곤양장 풍경 고마 들어가기 아쉬워 사아스 은근 슬쩍 뭐 재미난 일 있어 얘 진근이 다 슬쩍 진근이 재미난 일 다 팔고 왔나 어머니는 뭐 팔고 왔나 영어 어머니는 마늘 팔고 내는 도마도 팔고 도마도 다 파셨어요 네 도마도 많이 있을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랑 같이 나와서 탁주 한잔 하시길 그 좋아하시겠다. 아니, 아버지하고 따면 큰일 나. 이 여자가 술이 어디 먹으러 다닌다고 그러면은 겁나지. 며칠 하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죠. 오래됐지. 이게 끼묵나 뭐, 끼묵. 우리 어릴 때 참 고생 아이고. 배를 치아가 묶지도 못했네. 알았어. 아이고, 포장도로 또 한 자가 몇 해 돼서. 옛날에 장을 깔아가지고 좀 구역을 해가지고 찌개를 쳐다보고 사는 니아가가 있나 뭐 예? 몇 시 차입니까 어머? 11시 20분 차 어머니도 같은 동네입니까? 예 같은 동네 와 오늘 많이 사셨는데요 어머 바로 있어 여기 어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일 수 있어 앉아가 있어 아 다들 오대로 가시에 고천? 어머니나? 기다리고 가고 그럼 한동네 사람 한동네라? 기본요금이 1,300원이에요 타면 1,300원이에요 예, 흘러사서 흘러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싼다 이거 싹 다 나오는 거 흘러면 찾다 못하고 얼뜨면 싸가 있고 건배수 들어가시오 뭐냐 단디 들어가자이 노다 가는 기라 이거 사람 보기도 하고 남은 사람 보기도 하고 내 인제 일나에 동머리도 많고 게르치 게르치 보라치 게르치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버릇을 넣고 갈면 돼 믹서기 어렸을 때 무엇을 갖고 싶어 하네 따로 갈라요 내가 내 손으로는 아 불모냐로 방구 위에 도다가 있거든 할매가 구워서 그걸 만들어요 옛날에 좀 많이 먹었지 군부가사리
먹고 싶었나 내 손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일까 날마다 그라드 이걸 먹기 내 얼굴은 박지 말고 둥그지마 박아라 자 지금 시각 8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지역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낮에는 32도에서 33도까지 치솟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습도 역시 무척 높습니다. 때문에 더위 체감 지수가 대부분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과격한 운동은 절제하는 게 좋겠고요. 또 수분과 염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외선과 오존도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하면 정말 큰맘 먹고 큰돈 들여서 가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뭐 저렴한 비용으로 또 뭐 두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들도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요,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일본 여행에 관한 꿀팁들 가득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나가사키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여행지는 시마바라시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무사 마을입니다. 에도 시대의 무사들이 살던 저택들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길 가운데에는 에도 시대 식수로 사용하던 수로에서 여전히 맑은 물이 흐르고 지금은 잉어가 헤엄치는 마을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거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아요. 이야. 약 400m에 이르는 수로를 따라 무사들의 저택 보존지구가 이어져 있는데요. 그중 이곳 시메이소 정원은 연못과 아름다운 경치 덕에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는 인기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 시메이소와 메이지의 고기 이마스도 이마카라 110년 ぐらい 前に 의사さんの別荘として作られたとこでございます。作られた当初 110년 前を思い浮かべてみてください。こういった民家なんかございませんし、前に有明海、後ろに雲仙岳、東西南北風光明媚な位置にこの別荘が作られ、四方が明るく見渡せるということで、四名荘と名前がついております。 아름다운 풍경에 차 한잔 곁들여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 무사마을을 찾는다면 시메이소 정원을 놓치지 마세요. 도시를 돌아다녔더니 이제 다리도 좀 아프고요. 당이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시마바라에서는요, 칸자라시라고 하는 간식을 먹어주면 힘이 불끈 난다고 하거든요. 아, 저도 궁금한데 보자. 도착했네요. 여기구나. 시마바라시의 대표 간식 간자라시. 3대째 간자라시를 만들고 있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간자라시는 찹쌀가루로 빚은 작은 경단을 꿀이 들어간 시원한 음료에 넣어 먹는 디저트인데요. 차갑게 먹는 경단의 식감과 달콤함이 매력입니다. 여름 더위를 잊게 해주는 시원하고 달콤한 시마바라의 별미 간자라시. 걷느라 힘들었던 서영석 리포터, 말없이 한 그릇을 비우며 기운을 충전합니다. 꿀물에 경단에 시원하게 동동 띄워서 먹는 그런 느낌. 근데 찹쌀이 훨씬 더 쫄깃하고 마냥 달지 않은 그런 단맛. 그래서 참 이 당 충전하기 좋고 걷다가 보면 참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다 먹었으니 저는 또 여행하러 갑니다.
간자라시로 목을 축인 서영석 리포터. 허기를 채우기엔 살짝 부족했는지 또 한 번 달달한 간식거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나가사키에 오면 꼭 맛봐야 한다는 명물이 있다고요. 달콤한 향기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카스테라 가게입니다. 아, 달콤해.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달달한 냄새가 나네요. 나가사키 오면은 제가 이거를 꼭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야 만납니다. 카스테라. 그렇죠, 이 카스테라. 그런데 이 나가사키의 카스테라가 되게 오래되고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유명한지가 참 궁금해요. 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나가사키니 사토가 먼저 400년 ぐらい 前に 오란다から 来て, それから 사토 문화가 始まった みたいな 感じで, 카스테라屋さんも 나가사키県 나이니 400개 ぐらい あります. 카스테라는 1600년대 일본이 나가사키 항을 개항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 처음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곳은 400년 동안 10대에 걸쳐서 카스테라를 만들고 있는데요. 만드는 방식은 좀 더 현대화됐지만 옛맛 그대로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기부터가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접하던 그런 카스테라보다 훨씬 진합니다. 오,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입 베어물자마자 서영석 리포터의 얼굴에 번지는 행복한 표정. 폭신폭신해요. 근데 폭신폭신하면서 촉촉하거든요. 이게 뭔가 구름을 뜯어먹는 듯한 느낌? 왜 카스텔라 하면 나가사키인지 먹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아, 사장님, 수고이 됐어. 이야. 다음 방문 예정지는 에도 시대에 지어진 시마바라 성. 이었지만 그 전에 잠시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 지금 시마바라 성으로 가는 길인데요. 가는 길에 이곳 시마바라에서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양조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조금 섭섭한 것 같습니다. 잠깐 들렸다 가도록 합니다. 자. 오랜 세월 대를 이어가며 운영되는 곳이 많은 일본의 가게들. 이곳 역시 긴 세월 전통 방식 그대로 술을 빚고 있는 양조장이라고 합니다. 오직 시마바라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술이라고 하네요. 밖에서 볼 때도 그랬는데요. 직접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구나라는 흔적이 보이네요. 아, 근데 사장님 이거 건물 얼마나 된 거예요, 양조장이? 1669년에 교토の方から 来ておりまして, それからここも今までずっと代々続いている古い旧家ですけれども、日本の清酒、それから焼酎、リキュールなどたくさんのお酒を作り続けております。 그러면 저도 이렇게 온 김에 저희 또 아버지께서 대주가시거든요. 일본 하면은 또 이 술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장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곳에서는 청주, 소주, 과실주 등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었는데요.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장 인기 있는 술 두 가지를 추천받았습니다. 시음을 해봐야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먹은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오늘, 예, 어쩔 수 없이, 예, 아버지 기다리세요. 예, 지금 시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추천술은 바로 청주. 일본 항공사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제공되는 술이기도 한데요. 깔끔하면서도 향이 좋은 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마바라에서 재배되는 산딸기를 이용한 과실주. 상큼하고 단맛이 있어 여성들이 선호하는 술입니다. 이렇게 한 잔 마셨을 뿐인데요. 300년이라는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좋으네요. 스고이! 스바라지! 저는 그러면 부모님, 저희 아버지 선물로는 저는 요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아하시겠죠? 스고이 데스? 스고이 데스네. 예. 4박 5일간 이어진 나가사키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장소는 바로 시마바라 성. 2006년 일본의 100대 성으로 선정되기도 한 시마바라 관광의 필수 코스입니다. 시마바라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요. 굉장히 위엄 있고 무게감이, 예, 벌써부터 느껴지네요. 일본의 100대 성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거든요. 지금 찾아가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마바라 성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여기 입구에부터 나 놀래라. 잠깐만. 오, 야, 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하이. 아, 이야, 굉장히 복장이 멋집니다. 이거 그럼 진짜 칼이에요? 오, 진짜 잠깐만. 야, 여기서 이렇게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복장을 다 이렇게 맞춰 입고 서비스를 하고 있네. 우리 그럼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멋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복장을 한 안내원들의 환영 인사와 함께 시마바라 성 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옛 사무라이들이 입었던 갑옷 체험을 무료로 해볼 수 있습니다. 시마바라 성의 특별한 체험 중에 하나가 옛 무사들의 복장을 무료로 입어볼 수 있고 체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입어봐도 돼요, 그러면?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로 변신 중인 서영석 리포터. 제대로 갖춰입고 무사의 마음으로 자세를 잡아보는데요. 멋있습니까? 멋있다. 멋있다. 칼이 안 나온다. 칼이 안 나온다. 즐거운 체험을 마치고 성의 맨 위층에 올랐습니다. 이곳 전망대에선 시마바라와 운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나가사키에서 보낸 여행의 시간을 정리해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그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박한 정서까지도 엿볼 수 있었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넘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팔에 박힌 패키지 여행에 지루함을 느끼셨다면, 팍팍한 도시 생활에 식상함을 느끼셨다면 걸음걸음 낭만이 깃든 나가사키를 추천합니다. 역사와 문화,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찾아 떠난 4박 5일간의 나가사키 여행. 함께하는 동안 즐거우셨나요? 알고 보면 쓸데있는 나가사키 여행의 꿀팁과 함께 올여름 힐링의 도시 나가사키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나가사키 여행 어떠셨나요? 이 나가사키의 경우에는요, 뭐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을 경우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국내 여행하듯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 나가사키가 우리 지역 여수와 비슷한 면이 많아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또 세세히 봤을 땐 이국적인 매력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매력 만점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휴가 계획 세우지 않았다면요, 이 나가사키로 여름 휴가 떠나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뭐 나는 뭐 바다 건너 여행을 하고 싶고 비행기는 타고 싶은데 국내 여행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주도로 가볼 텐데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또 관광객 역시 한 번쯤은 다녀왔을 법한 곳입니다. 먹거리가 가득한 그곳, 지금 떠나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죠. 동문재래시장 앞에 제가 나와있습니다. 아, 오늘 이곳에는요, 또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이곳을 즐겁게 해줄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렛츠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제주 전통의 맛부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맛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동문시장 속 맛집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제주시 구도심에 자리한 동문시장, 제주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시장답게 온갖 과일과 채소, 곡식, 생선 등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빠짐없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도민들은 물론이고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아이고, 저 싱싱한 거 좀 보세요. 아니, 근데 걷다 보니까 동문시장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상의분 계시니까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동문시장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 사민회장이거든요. 동문재래시장 상인의 김원일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동문시장은 1950년도 중반에 동문공설시장으로 시작을 해서 제주도민의 중심적인 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시장으로 변모해서 1만 2천여 명이
저희 시장을 찾아주고 6, 7억 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와, 이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그러면 맛있는 맛집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시죠, 회장님. 워낙 그 식당이 많은데 예.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세 군데요? 옆에 워낙 듣는 사람이 아 맞아요 기회돼야 되고 예. 회장님이 추천해 주신 베스트 맛집은 어딜까요? 첫 번째 추천 맛집은 신선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회장님이 첫 번째 그 추천해 준 맛집으로 고객센터에 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뭐 식당이 잠깐만요. 저기 지금 약간 사람이 몰려있는 거 보니까 저기가 그 식당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일단. 고객센터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우와. 곳이 있습니다. 이야, 오, 진짜 사람이 많긴 많은데요? 진짜 마침 제가 제대로 잘 찾아왔나 봅니다. 아, 여기 지금 땅까지 뻘뻘 흘리면서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세요? 아예 갈치조림이요. 갈치조림?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첫 번째 맛집. 여보세요? 손님이 주문하면 식당도 주문에 들어갑니다. 갈치 얹는 신선한 걸로 성철이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성철이한테. 동문시장 내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싱싱한 갈치가 주문 즉시 바로 배달되는데요. 갈치 상태 한번 보실래요? 오동통한 것은 기본이고요. 은빛이 짜잔한 덩어리 싱싱한 갈치인데요. 이렇게 싱싱한 갈치로 만드는 갈치조림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 바로 주문해가지고 갖고 와서 요리를 하게. 사장이 손맛 가득 담긴 칼칼한 조림 양념 안에 방금 주문한 싱싱한 갈치를 퐁당퐁당 그리고 갈치에 잘 배도록 보글보글보글 끓여주면요 우리 먹다가 하나 가지고도 모른다는 갈치 조림 완성입니다. 뚝배기 한가득 담겨있는 동문시장의 신선함 보이시나요?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나서 계속 입맛을 당기는 양념에 싱싱한 갈치가 통째로 들어간 갈치조림. 오동통한 자태를 뽐내는 갈치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살을 살살 발라내서 흰쌀밥 위에 얹어서 한입 먹으면 unbelievable! 매우 놀라운 맛이 펼쳐집니다. 일단 신선해서 비리진 않고 살이 두툼해가지고 고기 먹는 느낌이에요. 고기 먹는 느낌. 와. 채소라든가 생선은 진짜 그때그때 다 입찰해서 오니까 매일매일 오니까 진짜 다 다른 데보다 어느 때보다 신선해요. 동문시장의 가장 신선한 맛집 클리어! 두 번째 맛집을 찾아라! 이번에 가게 될 식당은 동문시장 내에서 가장 오래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도 온 50년! 안녕하세요, 삼촌. 예. 제가 그 50년 동안 국수만 만드셨다는 분 찾아왔는데 혹시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잘 오셨네요. 50년 전 어머님의 방식 그대로 대를 이어 손님들에게 맛을 전하고 있는 식당이었는데요. 이 집의 주요 메뉴는 바로 국수입니다. 일단 면부터요. 다른 집과 다릅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소면은 시장 안의 국수 공장에서 재래식으로 만드는 면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손으로 만든 면은 일반 면보다 조금 굵지만 사골 육수와 잘 어울리고 식감 또한 좋아서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인기 만점이랍니다. 자, 남녀노소 좋아하는 이곳의 첫 번째 메뉴 고기국수 완성입니다. 진한 고기국수 자랑은 제주도 전통 고기국수 맛있겠죠? 이어지는 두 번째 메뉴 고기국수와 함께 50년 전통을 지켜온 비빔국수입니다. 면은 재래식면 그대로 새콤달콤 양념 위에 다진 채소를 고명으로 얹어서 잘 삶은 수육으로 마무리하고 양념까지 고루베게 잘 비벼서 고기를 감싸서 한입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양념은 진짜 입맛에 딱 돋구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짜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게 지어있어요. 여기는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해오신 꿀하고 꿀? 예. 허니? 예. 오. 과일하고 야채만 갈아가지고 이 양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미료가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먹다 보면서도 예. 약간 은은... 깔끔할 예, 깔끔하고 예, 예.
자극적이지 않는 단맛이었어요. 동문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국수집 미션 클리어. 아,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아니 아까 회장님이 이 동문시장에서 굉장히 트렌드한 맛집이 있다 해서 제가 왔는데 어디 있는 걸까요? 일단 한번 또 계속 가보시죠. 동문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감에 따라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들도 이 시장 내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트렌디한 맛으로 사람들을 잡아끄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지글지글 철판 위에 다소곳이 얹어져 있는 이곳의 정체는 제주산 흑돼지, 이름하여 큐브 스테이크인데요. 관광지나 해안가에서 주로 만나봤던 음식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까지 젊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큐브 스테이크. 간단하게 포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며 가며 사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먹기 좋은 한입 사이즈 고기들을 채소들과 함께 볶고 달달한 소스와 고소한 소스를 서로 교차해서 마구마구마구 뿌려주면 큐브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이어지는 메뉴는요,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는 바로 그 메뉴, 새우 버터구이입니다. 요즘 대세 중에 대세라는 새우 버터구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서 시원한 바다의 맛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우 요리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터에 새우를 넣고 볶아주다가 매콤달콤 칠리소스 살짝 넣어서 맛을 더해줍니다. 채소와 함께 잘 볶아낸 새우를 이제 또 용기에 담아주는데요. 끝이 아니죠. 여심 끝판왕! 쭉쭉쭉 늘어나는 이 치즈로 새우 위를 덮어주면 끝! 이름하여 치즈 퍼포 쉬림프 완성입니다. 요게 지금 이제 치즈 퍼포 쉬림프 치포시, 요게 이제 흑돼지 큐브. 근데 사실 이거 두 거는 제가 푸드트럭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걸 판매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푸드트럭 하면은 약간 외곽지 먼데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제주시 안에서 가깝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제주산 흑돼지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큐브 스테이크인데요. 소스 듬뿍 담긴 흑돼지 큐브, 맛은 어떨까요? 제 표정만 봐도 벌써 정답을 아시겠죠? 아, 쫄깃쫄깃하네. 퍽퍽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쫄깃쫄깃하고요. 근데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소스랑 이 고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시장 가는 재미를 도와주는 동문시장 속 맛집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동문시장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오래된 전통의 맛부터 트렌드한 신세대 입맛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동문재래시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동문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저도 뭐 제주도 여행할 때 동문시장은 꼭 들르는 곳 중 하나인데 저 나름대로 이곳에 있는 맛집 다 가봤다 자부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맛집들이 이렇게나 많았네요. 뭐 갈치조림도 있었고요. 50년 전통의 고기국수집,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춘 제주 흑돼지로 만든 스테이크집도 있었는데요. 아, 보는 내내 군침이 돌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주도 이렇게 동문시장만 가도요, 뭐 하루만 여행해도 제주도에 있는 맛들 다 먹어봤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제주 동문시장으로 한번 제주도 가실 때 여행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해보시죠. 순천시에서는 2017 로컬푸드 소비자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7월 20일 순천시 농업교육관 대강의실에서 펼쳐질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미니정원 화분 만들기, 로컬푸드 안전먹거리 교육 등을 함께 하는데요. 순천시민 로컬푸드 소비자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전국시대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목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